합숙생활 그 4년 만에 정말 배우자 새로 만났습니다. 합숙생활 그 4년 만에 정말 배우자 새로 만났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누가 소개를 해줘요? 처음에, 야, 이거 억울하지요, 정말. 여기 다잘 아시죠? 농촌 한참 원회기 때, 이때는 도시에서 지원자, 맞아요. 지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장에는 어떤 지원자가 들어오냐면 김책시 편의관리소가 다 들어옵니다. 아, 편의관리소 많이 네, 가죠. 편의관리소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여성분들이 많은데 정말 참 저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어쩐 여성분이 서로 대화를 해봤죠. 대화를 해보니 귀국등포요. 아, 제일교포. 그때부터 예, 죽어도 고향에 나가줘야 되겠다. 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활 개선에 대한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그니 지금 호흡이 조금 맞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앞으로 기다려 보자 보자 이랬는데 농촌 동원 오면 보통 한달 내지 두달 가까이 합니다. 그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나봤어요. 그래서 약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된걸 제가 당의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사람을 만나려 하는가. 그 여자 일본 여잔데 일본으로 가겠다 하는데 돈뭐 가만히 있겠나, 같이 가야 될거 아닌가 이런단 말입니다. 땅에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지요.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만두고 한 2, 3개월 지나니 땅에서 다른 여성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야, 강제네, 완전히.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을 소개를 시켜주던가요? 처음에는 몰랐죠. 한 7, 8개월 같이 생활하다 보니 중국 태생이에요. 화교. 아, 중국 태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조선에 나오고 오빠, 언니, 뭐 모든 다 중국에 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당원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공산당원이고 오빠, 언니도 공산당원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 이 사람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다 마음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다 주지 않았어요. 할 얘기는 하고 앞으로 생활에 나가자는 이런 얘기만 했지. 뭐 당에 충실하자, 충실하지 말자 이런 소리라는 건 일절 못하지요. 부부인데도. 한국 얘기도. 같은 배우자지만은 그 소리 못합니다. 그쵸,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결혼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정해준 사람을. 해준 게. 그러면 이게, 실은 내가 집안에서도 감시를 당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감시죠, 저. 그 와. 공산당원 가족들이 아닙니까, 다. 집에서까지 감시. 직접적으로 배우자가 나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이부 지도원들이 가끔씩 우리 집으로 옵니다. 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왜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왔다가 뭐, 앉아서 뭐, 술 있으면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가고, 가다 보면 또 이, 서로 배양해 주지 않습니까? 가는 거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배우자도 나가서, 뭐, 인사를 하고 이러면, 둘이서 얘기하는 것도 드문드문 봐요. 그러나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하지도 얘기를 했는지 않겠네. 알지도 못하고. 감시구나. 그렇지요, 그게. 남편은 어떤? 얼마에 한 번씩 와요, 보위원은? 보위지도원이 그때 당시에는 97년도 그 고난의 행군, 강행군, 나간의 행군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은 한두 번 정도 자주도 오고. 오네요. 예. 심지어 2000년도 들어서서부터 보위부 지도원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잠을 자. 네, 같이 잤어요. 왜요? 제가 산에 가면 산에 따라옵니다.
들에 가면 들에 따라오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을 캐러 가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와요. 아니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더 느슨해져야지. 그러니까 감시가 점점 더 심했지요. 왜냐하니 그때 당시에 국군 포로가 자꾸 남쪽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들고 우리 납북자도 저하고 한 70리 떨어져 있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사망됐어요. 그분은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 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나는 북한에 있는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 아들하고 같이 한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납북자는 더 감시가 더 심했지요. 야 이게 다른 분이 탈북을 하고 나갔거나 이제 네. 한국으로 오면 나머지 감시가 더 철저히 더 심했지요. 내 오직 가면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살하려고 이 다 잘 아실게요. 양계비 북한의 양계비 농사 대대적으로 합니다. 대대적으로 예 아편 농사 맞아. 아편 그 진 빼가지고 말리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날 보고 그 경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폐를 짚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 못 볼 때 가서 쿡 찔르면 거기에 진이 쭉 묻어나와요. 맞아 맞아 진도 나오고. 쭉쭉 묻어나오지. 그걸 마던 게 한 이만큼 마도 없습니다. 그 컵에다가 물 떠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으니 이게 싹 녹아요 녹아. 그 시골에 가면 바깥에 이 나무 패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작이 패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일로 들어가는 뒤에서 최동무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보이지더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놓쳤지요. 그게 다 쏟아졌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어머. 사람 없어요. 뭐지? 네. 객관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환청해 들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다가 야, 나 죽지 말라는 게구나. 어떻게 하더라도 고향에 나가야 되겠다. 고향에 나가야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긴 세월 같이 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정도 들은 거고. 예, 예. 나중에 뭐 혹시 아내께서 좀 최욱이 선생님 좀 이해해주고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하긴 잘했습니다, 솔직히.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최대한으로 저희한테 성실히 아주 잘했어요. 그거 하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장점이 있고 정말 어디 가도 뭘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꼭 제 먹을 거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거 하나는 칭찬했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가족 그리워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인 앞에서. 그거 저 뒷산에 올라가면 제가 이 갱이로 가서 파서 좀 이 밭을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강내리 좀 심어가지고서 식량 보탬이 좀 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 밭 위에 보면 평온한 게 좀 더가 괜찮아요. 같이 둘이서 같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배우자 보고 여보 이 다음에 내 죽음 저기다 좀 묻어줘. 강내리 밭에? 네, 강내리 밭 위에 그거 좀 묻어줘. 그래서 왜 벌써 죽는 소리 하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 때 죽어도 죽겠지. 그러나 거기다 묻어주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주소를 다 집에 적어놨으니 고향에 갔다 빼라도 묻어달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소원이 그거니 내가 먼저 죽으려는지 당신이 먼저 죽으려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나하고 9년 차입니다. 9년 차이. 그분도 참 어렵게 사신 거네요. 네, 어렵게 살았죠. 네. 야, 심지어 편지 보내기도 정말 참 안타까웠어요. 편지 보내는 것도. 그 배우자 아니면 편지 못 보내죠.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편지. 어떻게? 김정일 정권 시대입니다. 그때가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중국에 여권 내가지고 가라. 당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갔다 오겠소 하니, 보내주면 갔다 오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책 씨 보위부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이지만은 저게 북한에는 공민증이 아닙니까? 공민증 가지고 해서 신청하러 갔어요. 그니 신청 받아줍디다. 신청 받아주는 게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어요. 와.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는데 통과는 어디로 하나니 회령시 세관으로 통과할 때. 야, 회령시로 갔구나. 네, 회령시로. 회령시까지 갔습니다. 같이 그 세관 넘기려고. 편지까지 제가 써가지고 갔죠. 편지를 쓰니 만장일치로 몇 장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쓰는 편지요? 우리 한국에다 보내려고 편지를 썼죠. 한국 누구한테 보내시려고요? 아, 우리 처나 우리 형님이나 보내려고 네. 편지를 썼죠. 예. 근데 세관 조사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가지고 들어갈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조카가 있으니 조카를 좀 요 내보내달라. 내 먹을 거는 3일 먹을 것밖에 없다. 요 돈 가지고 있는 게. 3일이면 다 먹으니 3일 전에 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니 이틀 만에 어쩐 남자가 나와서 아무개 조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중국 동포구나. 네. 네. 그래서 편지를 좀 하나 연락해달라 이러니 무슨 편지 어디로 이런다 그래. 한국으로 좀 하나 편지 좀 한번 해달라. 그래서 말이야. 한국이 이모부 기름은 한국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야. 네,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지고 갔던 편지는 다 없애버렸지만 조그만 종이 담배값을 이래 뜯으면 은박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은박지다. 그걸 딱 해쳐가지고 은박지 뒤에다가 내 편지 쓴 내용 여기 다 있어 이거. 우와. 읽어보랍니까? 네. 처남 나 최우길이다. 남쪽을 떠나야 떠난 지 약 한 20년이 되는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처남 식구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처자식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나. 세월이 흘러도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한심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자, 내 소리를 들어보라. 만경청파에 물고기들도 남북으로 오고 가고 천공에 뜬 새들도 자유롭게 남북으로 오고 가는데 왜 오지? 내 수를 가진 사람만은 오고 가지 못하는가? 자, 처남 억울하다, 억울해. 처남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형님과 처남 누나인데 전해주라. 이러면서 자 너무 공개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3개월 만에 여권 3개월이 끝나니 왔지 않습니까? 편지 가져왔어요. 편지 딱 봉인한 거 가져왔는데 우리 배우자 편지란 말입니다. 어머나. 그거 식구도 안 보여줬어요. 내가 혼자서 보고 그 한 장 되는 그걸 약 한 15분간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보고 그 자리에서 나이타 꺼내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남이 볼까 봐 그 자리에 불태워버리고 그 배우자에다 무슨 편지나 그래. 자네 돈 보냈다는 달러 돈도 가져왔어요. 돈 보냈단 편지야. 다른 편지 아니구만. 이러고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주면 또 보이고 또 붙으니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혼자만 알고 딱
산업비를 했죠. 당시 한국의 그 가족분들은 편지에 어떻게 잘 계신다고 썼어요? 네. 막내의 아들, 8개월 만에 두고 간 아들, 또 맏딸, 둘째 딸, 아까 셋째 딸 이야기했잖아요. 다 출가 다 시키고 제 곳에 다 있다고 마음 놓고 있으라고 이런 편지가 또 왔습니다. 처음에 그 20년 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왜 남한에 있는 아내분께 안 보내시고 처남에게? 자, 배우자하고 우리 형님이 계셨어요. 그거 실패를 하고 나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안 살 기다. 내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살던 데서 처갓집이 한 10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처남이 3명 있습니다. 3명. 그래서 제가 생각해 처남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이 생각하고 처남 이름 서일을 다 썼습니다. 거기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야, 웬만하면 거기 시골 그 동네 주소는 안 바뀌니까. 세 명 시골이니 세 명 중에 하나는 있을 기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 주소를 썼지요. 제가 뭐 실향민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해보면 다른 거 다 까먹는데 주소 하나 기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 나이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생년월일 이거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소만큼은 어디까지나 굳건히 알고 있어야죠. 저는 그 유일하게 또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 편지를 불태우신 게. 예? 불태우셨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간직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거 얼마나 심지어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죠. 차라리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좀 있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부터 나북자 가족 모임 대표 회장님 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 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